방에 앉아 있는데 무엇이 쾅 하면서 좀 움직인 소리 나나 뭔가 영 보니까 막 더 달달달달 떨더니 그냥. 여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늦게 전해진 제주에서의 지진 소식, 역대 11번째 규모라고 하고 최근 4년여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 지진 관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동균 SBS 산업과학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 지진 그 발생 당시에는 상당히 강력한 규모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 피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지진 속보를 받아봤는데요. 네. 오후 3시 6분쯤에 여진이 한 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어제 총 13차례 발생하고 오늘 오전 9시 32분까지 지진이 총 14차례 발생했었는데요. 예, 한 차례가 더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지진들이 규모 2.0 이상의 미소 지진들이 발생하다가 방금 발생한 지진은 2.8 이상의 그래도 약간은 규모가 있는 지진이거든요. 뭐 여진이 언제 어떻게까지 이어지고 어떤 규모의 지진이 더 앞으로 올진 모르겠지만 제주도 주민분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정말 이 여진 대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지진이 4.9? 예, 4.9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지진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여진은 기본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지는 게 이 지진의 법칙입니까? 이 여진이라는 것은 지진이 본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탄성 에너지를 해소하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본 여진의 발생 기간 그리고 여진의 규모는 본진의 규모와 비례하게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약 600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더 포항은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지진이 발생을 했지만 3개월 뒤에 본진이 이때는 5.4였습니다만 3개월 뒤에 규모 4.6의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해역에서는 규모 3.0 미만의 그래도 이제 피해가 크게 나지 않을 정도의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 포항과 앞선 경주 상태를 보면은 큰 지진이 다시 오지 않겠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늘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렇게 앞으로 또 언제든지 이런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주도에 아주 오래 살고 계신 분들 정말 제주도에서도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제주도 진앙지와 가까운 서귀포시 천지 동장님 연결해서 당시 상황 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SBS 주영진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잘 들립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까? 예, 지금은 아주 조용하고 평온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 어제는 그 민원 마감 직전인 오후 5시 19분경에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네.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오랫동안 주민센터가 흔들리고 코로나19로 민원실에 설치한 투명 가림막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공무원은 책상 밑으로 숨으려고도 하고 일부 민원인들은 밖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래 사셨습니까, 동장님? 예, 저는 평생 여기 살았습니다. 아, 그러면 예. 이때까지 이런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 저는 이런 지진은 평생 처음 느껴봤습니다. 제가 그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주변에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주변 그 건축사분은 그때 상황에서 2층에서 뛰쳐나왔다고도 하고 식당을 하시는 분은 건물이 흔들려서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보가 TV 화면에 뜨면서 지진이라는 걸 감지하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자, 천지동 주민분들 또 천지동에는 어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피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주민분들 많이 놀라셨겠어요. 동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전화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전화도 받고 또 현장도 확인하고요.
저희들 이제 해안가도 이제 같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순찰도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장님 혹시 여진은 좀 느끼셨습니까? 아, 저희들은 저는 여진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여진은 TV상, 예. 언론상으로는 이제 몇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또 전화 통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주도 서귀포시의 허종현 천지 동장님과 전화 통화를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서동규 기자.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네. 피해 조금 전에 저 동장님 말씀이 네. 피해는 없었다. 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지층 그 진원재가 해역이었기 때문에 내륙에서 이제 멀어 좀 멀리 떨어진 네. 곳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덜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지진을 잘 살펴보면은 보통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발생합니다. 아, 이게 수평 뭐 집 서로 지판이 충돌한다는 예, 하는 건가요? 단층이 이렇게 예. 움직이면서 발생을 하는 예. 지진들이 많은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도 이런 지진이었습니다. 그럼 수직으로 일어난 지진이 이게 피해를 크게 키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통 역단층, 정단층이라고 하는데 자연계에서 정확히 수직으로 일어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번 해역에서도 약간은 역단층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 각도가 4도 정도로 매우 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파괴력이 좀 덜했던 것 같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뭐 해저 지층이 융기되거나 침강되면서 생기는 지진 해일 피해도 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주도 지진 나기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인도네시아의 섬과 해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외신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이게 혹시 뭐 지진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판이 있고 이 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혹시 제주도가 근데 과거에는 이런 지진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네. 그 띠 선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지진이 일어난 겁니까? 일단 그 제주도 지금 50km 예.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의 반경 50km 부근에서 기상청이 통보 그 지진 통보를 시작한 이후에 31차례 정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주 지진 이후에 단층 지도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올해 수도권과 경북 지역의 단층 지도 조사가 끝났습니다. 네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 남북으로 지금 단층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지금 계속 미세하게 지진이 발생되는 것이 관측이 됐고요. 뭐 제주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더 한반도 지도를 더 만들어 보다 보면은 좀 자세한 단층 지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워싱턴에 있을 때 한번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차가 이렇게 네. 꿀럭꿀럭해서 저는 이 급발진인 줄 알고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었는데 그 워싱턴 DC 시민들 전부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이런 꿀럭꿀럭이는 지진이 혹시 이런 수직 그런 지진일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일단 진동이 발생하기 예. 때문에 이게 수평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는 아까 저 풀빌라의 뭐 수영장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네네.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네. 위아래로 꿀럭꿀럭이는 느낌. 이게 진동이라는 예. 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아래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수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수평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역단층이냐 정단층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지진은 수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약간은 그 수직으로 움직임보다는 더 수평으로 이동해서 사람들이 진동 느낄 때도 그렇게 느낀 부분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네. 당시 포항에서 피해 입으신 분들은 1년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셨던 안타까운 네. 사연도 저희가 접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주 지진 이후에 한반도에 단층 조사를 하는 조사들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지표에 이제 나와 있는 단층들을 가지고 한 우리나라에 한반도에만 450개 정도 된다. 이게 이제 활성 단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 50만 년 전 그러니까 신생대 사기까지 이동을 하고 움직임이 있었던 단층들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게 지금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지표에서 발생하는 단층들 외에 지하에서 이제 존재하는 단층들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경북과 수도권이 끝났고 이제 내년에는 강원도와 충청 부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단층 조사가 아무래도 다 끝나면 뭐 더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BS 서동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아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랑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네, 사랑이라는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문세 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최근에는 이명웅 씨가 또 리메이크를 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대선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간절히 원해야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 자리를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즉 국민의 생각과 거리가 있는 판단으로 뭔가 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을까. 때로는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각과 함께한다. 이거는 어느 후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후보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리움은 쫓아 늘 사랑은 도망가 이런 가사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미련이 너무 쫓아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꿈이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문세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놓아버릴까 봐.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